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도 시사심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이웃집 변호사. 드디어 지변에서 이웃집으로 지분을 얻어서 혹시 이웃집 변호사로 이사 오신 거예요, 이제?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이웃집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신 생각이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조금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을 향해가고 있고요. 지난 7월 문정부가 5대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를 밝히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사상담소에서는 최근의 뉴스를 통해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 발자취를 추적하고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그 로드맵을 검증, 때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국정과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간, 시사상담소 시작합니다. 상당히 거창하네요. 사회 이슈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네. 우와, 멋있습니다. 박사님, 국정과제 100개 다 아시나요? 전 국정과제 100개 내세울 때 이미 이거는 국민들로 보고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뻥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진짜 대중의 심리를 조금 더 알고 국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려고 그러면 국정과제, 10대 국정과제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100대 국정과제 했을까요?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아,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국정과제를 내가 다루겠다. 네. 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야 할 일이 많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나 제대로 지일 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0번째 국정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째 국정과제? 네, 번호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뭔데요? 이거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의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내 삶을 책임지는 거하고 네. 탈원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내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 안전한 내 삶. 네. 그러면 뭐 도둑놈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이 없이 뭐 길거리 다니다가 이상한 인간한테 갑자기 습격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언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느냐, 뭐 지진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로부터 막아주겠다.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를 했는데 이번 네. 이슈를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전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과정은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 방식이 사용됐는데요. 공론조사는 미리 참여단을 선정해 이들에게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찬반 입장을 전달한 뒤 토론 등 수기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안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슈인데요. 박사님, 청와대는 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에 바로 착수하겠다면서도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모순된 발언 같은데요. 이게 탈원전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저는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탈원전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면 이 길이 그 길이요? 아니요, 저 길이 그 길인가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탈원전이면, 잠깐만,
원전이 아닌 거면 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재생에너지, 천연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그러지. 잘 에너지 정책으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뭐 그래서 탈원전에 저는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대책으로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야의 여부를 두고 재개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탈원전 정책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면 대부분 국정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지, 소위 말하면 뻥이지, 그거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그 현상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서 건설 재개가 되더라도 이것이 탈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네. 그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모순된 발언 같아서 본인이 믿고 싶다는데 뭐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 내한테 질문하는 게 지금 정부가 말로는 탈원전이라고 하면서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건설하는 걸 재개하는 거는 탈원전이라는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갈 것을 또는 가리라고 믿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거 정산은 재개하지만 탈원전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요. 대부분 사람이 아니죠.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설 재개로 인해서 탈원전은 한 발 물러난 거네요. 아니요. 믿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냥 계속 탈원전 정책을 하나 보다 믿으면 되는 거고 또 한 발 물러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난 믿겠다고 하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나는 믿겠다 하면 그거는 한 발 물러난 거고 이런 거죠. 정부는 오히려 여기서 강조를 한 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으로 수기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꼼수 같은데요. 그걸 왜 꼼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을 은폐하고 그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 막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이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물러난 행동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또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에서 물러났느냐 유지하느냐 뭐 그거보다는 숙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슈를 탁 제시하면서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건 확실히 기만이죠. 네. 그런데 기만을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나요? 본인이 잘리거나 뭐 변호사 자격 박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면 어떡할래요? 변호사 윤리법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던데요? 모든 법에는 그런 말 구체적으로 언급받지 않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정부 정책에 심각하게 반하는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위반하는 이러면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국정과제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정과제는 이분들이 지키겠다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국정과제고, 지금 우리 탈원전 이 국정과제와 관련된 첫 번째 증거를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국정과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은 정부 정책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은 자르거나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설마 그럴까요? 설마 하다가 잘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한 시민 대표들은 과정 자체에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네. 초반부터 잦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 혼선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만족을 했거든요. 자기가 며칠 시간도 쓰고 뭐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참여했는데 만족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과정 자체는 그 스탠퍼드 대 어떤 교수가 제안한 여론 수렴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소수 시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학습을 통해 수기 과정을 거쳐 내리는 판단은 신뢰할 수 있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조사 기법인데요. 이런 기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지금 전문가를 또 배제하고 또그 부산, 울산 그 주민들도 배제한 결정이었는데 이런 제3자가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수렴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뭔가 좀 정당성과 권위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도 되게 캥기는 게 많고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방법론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면 결론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정당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주로 하시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의 심리에서 본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뭐 결정이나 결과가 나오면 항상 방법론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핵발전소 공사 재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도 전형적인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어쩌면,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이 논의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온 방법이 뭐 정당하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요, 대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정답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냥 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나갈 텐데, 아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나 보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정부 정책이 지금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뭐 이게 전문가를 배제한 일반 시민들의 뭐 결론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럴 때도 보통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소수의 전문가가 내린 결론보다는 대중의 지혜가 훨씬 더 전문가의 뭐 결론보다 더이 사실에 가깝거나 또 뛰어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웃집 변호사가 질문하는 거는 여전히 저로서는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고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웃집 변호사는 보니까 지금 핵발전과 관련된 특히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후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한전 주식이라도 사두셨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아,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네, 태양광 두시는군요. 발전에 네. 관심이 탈원전 정책이 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진짜 수립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셨군요. 네, 태양광 에너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조금 반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속이 상해서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군요. 그런데 꼭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도 이게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반경 뭐 수십 킬로가 숙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폐허 지역이 되고 그 폐는 10년, 20년, 뭐 50년, 100년까지 가게 되고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깨끗하고 안전하냐 또 심지어는 저렴하냐 그렇지 않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거기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공론화위원 참여를 하면서 전문가, 핵발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신고리 5, 6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냐? 100년에 한번 일어날 해일 지진에도 안전히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사고가 기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단가로 따지면 얼마나 싸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핵발전소의 위험성, 또 그거를 뭐 실제로 다 따져보면 이게 싼 게 아니다. 이런 논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결정을 결국에는 이래저래 처음에는 되게 겁이 나고 엄청나게 핵발전이 위험한 줄 알았더니 전문가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걱정할 일 없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만 이게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기업들의 그 정보 제공력과 시민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 설득력의 그 힘이 그 균형을 잡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뭐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공론화위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더 이 힘이 있는 또는 더 정보력이 있는 또 더 권력이 있는 뭐 집단들의 대결에서 더 나은 집단이 이긴 과정이지 이것이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이번 과정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본인이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뭐 실망감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뭘 물어봐야 될지 그거조차도 헷갈리는 심리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박사님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의 민주주의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어떤 분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시겠다고 희한하게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투표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 만들 때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앞에다가 뭐 형용사나 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붙이면 다 꼼수구나 하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네. 하긴 뭐 그분들은 뭐 생활보수 뭐 생활진보 이런 이상한 단어들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로 봐서 본인들의 꼼수를 꼼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한 꼼수라든지 아니면 멋있는 꼼수라든지 그래서 숙의 문제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물어봐야 될 거는 네. 숙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은 정부가 들어서서 이 탈핵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탈핵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지 갑자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탈핵을 가려면 네. 노후됐던 핵발전소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는 핵발전소를 이 중지하는 게 더 탈핵을 가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고 더 분명한 걸 보이지. 한참 짓고 또 이전 발전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 발전소를 멀쩡하게 만들고 있다가 중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탈핵
정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발전소가 뭐 중간에 부실 공사가 된 건가?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건 또 뭔 말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차라리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는 말로는 탈핵 정책이라고 하면서 탈핵 정책을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고 또 분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습은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를 떠나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아니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탈핵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는 만들려고 했던 그분들의 심리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탈핵 정책을 이 내세우면서 왜 신고리 5, 6호가 건설되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됐을까? 저는 그 심리부터 먼저 한번 파악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거를 건설 중지라는 정답은 정해놓고 이거를 탈핵 정책 또는 사실은 뭐 여론조사를 하면 탈핵 정책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그게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하는 거를 중지하고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도 도매금으로 갈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탈핵 정책의 에센스가 되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탈핵 정책이 뚜렷이 부각이 될 건가? 그거는 탈핵 정책이 진짜 부각이 되는 거는 진짜 대체 에너지를 뭐 개발하거나 거기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걸 통해가지고 전력발전량에 대해서 뭐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네. 마치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탈핵이다 라고 단순하게 몰고 갔던 그들이 차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노렸던 게 뭐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이런 희한한 대중조작이던 이 노름에 그렇게 무작정 우리 이웃집 변호사가 말려 들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찡하게 다가오네요. 속았네요. 다 속았습니다. 다 속았어요? 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네. 뭐 속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됐네요. 그런 20대, 30대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프레임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인가요?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요. 프레임 자체로 몰고 가가지고 초기에 그분들이 참여할 때는 거의 뭐 6, 70%가 공사 중단이라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공사 중단에 동의하는 비율이 뭐 2, 30%, 40% 수준밖에 안 됐게 바뀌었다. 네.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나 어설픈 프레임이었고 단순한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본인하고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정보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거는 마음은 크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내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 잠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건 그건 너무 아깝다. 보통 보험을 든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열심히 그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럼 저한테 내가 낸 보험료 안 돌려주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돌려주는 거 없는 보험 드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보험은 안 팔려요. 외국은 안 그런가요? 외국은 실제로 그게 보험의 기본이 그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돌려주지 않는 게. 그렇죠. 네. 보험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험은 뭐 이자 정도는 내가 안 받아도 돼. 그렇지만 원금은 돌려줘야지.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말고 네 거 얼마나 보장이 되고 얼마나 네가 돈을 지불하는가 좀 생각도 하고 또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 그거 완전히 보장성 보험 파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험금을 낸 거에 대해서 받을 거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제 정부나 또 국가가 사실은 정부가 탈원전을 통해가지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아쉬운 거는 국민들이 진짜 안전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는 그 잠재적인 위험 부담 또는 미래에 대한 위험을 진짜 원자력 발전소에서 더 심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더 심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전기 누전세 때문에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면서 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쌓이게 되는 스트레스 네. 때문에 미래에 더 병이 더 걸리는지 그런 걸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탈원전 정책을 주요한 국가 아젠다로 내세웠다면 훨씬 더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고 또 국민들이 나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할 생각이 없는 프레임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본인이 덥석 물었다는 거죠. 본인의 또 다른 태양광이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혹세무민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이 어리석은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정치 상황에 우리는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사회적 이슈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핵보다는 해, 원전보다는 안전 강조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